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소 활짝 문을 엽니다. 자, TV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셔도 되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지금 방송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목상담 119는 실전 투자 공략주 전문가분들이 매일매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홍프로의 실전 투자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코롱 플라스틱이란 종목입니다. 9월 7일에 방송에 얘기했던 이 종목은 지금 고가 기준으로 14.6%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원자주 목표가 도달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리뷰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씽씽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살펴보시면 태경 BK라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이미 달성된 지 오래, 그리고 보시면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38%라는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리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종목들은 참 이렇게 잘 가는데 이렇게 FOMC와 더불어서 환율도 올라가면 제 종목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랄게요. 실전 투자 공략주처럼 내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문자 통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명,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더불어서 너튜브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세요.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말고요. 지금 바로 기사들을 좀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그 주식기사 뭘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식기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별된 기사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럼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참여코드 3570, 357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포착 레이더 검색식인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참여 방법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수익고고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홍프로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달겠습니다. 자, 3일 동안 큰손들의 움직임이 궁금하다. 이런 시장에서 큰손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 참여 방법은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며 저희가 50분 추첨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Let's go!
네, 종목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 때 진짜 한숨만 나온다 하고 푹푹 휴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이분과 함께라면 그래도 그 한숨은 좀 멎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매도의 신이죠. 바로 홍프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전문가님도 옆에서 아, 이렇게 휴 하면서 한숨을 쉬셔. 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 좀 그렇게 많이 빠지기도 했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먼저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상황 자체가 뭐 거래량도 워낙 급감했고 뭐 예탁금도 지금 50조 밑으로 내려갔고 투심이 완전히 억누르는 상태고 미국 FMC가 이제 오늘 저녁 열리는데 이제 걱정거리는 0.75BP가 아닌 100BP로 올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뉴스나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코스피 상위 종목 보시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상위 20위권에 있는 종목 자체가 지금 거의 지지선 이탈된 종목이 다수기 때문에 조금은 이번 주 FOMC 끝나고 시장 마감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먼저다라고 또 한 줄 평을 딱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던 시장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전문가님, 시장이 좀 지수로 보면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환율적인 측면들을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좋긴 한데 오늘 이제 스와프 한다고 다시 얘기는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 올리는 부분하고 미국에서 일단 약간 액션 자체를 자국 보호로 가다 보니까 일반 뭐 저희가 선진국 계열이긴 하더라도 아주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대신에 이제 수입 업체들 영향이 너무 많이 받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가 급등이 러시아하고 다 중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작했을 때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락 출발한 다음에 사실은 1%까지 밀렸다 나중에 반등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오후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7% 하락한 2347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72% 하락한 754포인트 마감했고요. 미국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는데 뭐 당연한 게 연준의 FOMC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채 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도 받았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다룬 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는 약보합 마감을 했고 니케이하고 항셍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아시아 시장도 급감 어떻게 보면 투심이 워낙 악화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시장이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7원 상승한 1,394원 20전 마감했습니다. 뭐 요 계속 시장 얘기를 드리는데 어찌됐든 오늘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렇게 시장이 먼저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추후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점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좀 힘드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위로해드리고자 저희 전략 잘 잡아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전략도 잡아드릴 거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 지금 찬이님과 또 많은 분들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창에 종목 세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제시해드릴 게 있습니다. 샵 3772로 홈프로 여러분들 세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상승부차 레이더 검색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 상승부차 레이더 검색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3일 동안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큰손 매집주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이용권 무료로 저희가 이벤트 통해서 드릴 겁니다. 총 50분 추첨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찬가지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상담 119 자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공략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프로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보겠습니다. 9월 7일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은 14.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곧이어 목표가 도달이 가능한 걸까라는 기대감 들고 계신 분들 잠시 뒤 리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태경 BK라는 종목 콩프로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뭐 달성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수익률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이 종목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언제 매도해야 돼요? 매도의 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종목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과 태경 BK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종목 볼게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목표가는 13,3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9월 19일에 13,100원까지 올랐거든요, 전문가님. 네. 200원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플라스틱 테마 쪽이 조금 지금 최근에 시끄러운데 그 코오롱 플라스틱은 사실 플라스틱 테마는 아니고 그 차량 경량화 쪽에 가깝고 매출도 워낙 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전년 대비 39% 매출 성장하는 부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수소차용 담는 용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부각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아마 이번 시장 영향도 좀 없지 않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는 오르지 못했고요. 13,100원까지는 올라갔는데 그게 직전 고점에서 이제 종목이 이제 흐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13,300원까지는 오를 줄 알았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괜찮아서 지금 좀 더 보셔도 됩니다. 차트 위치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위치가 13,100원대 저항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거나 아니면 14,000원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지수 영향을 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일단 내일 이탈하면 좀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12,000원대로 올라가면 재차 상승 방향이 열리니까 위치로 보시면서 목표가 유지하시고요. 단 수소차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슈나 그런 쪽에 좀 민감한 시장이라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조금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흐름 좀 나쁘지 않다. 계속 좀 보자. 홀딩 의견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태경 BK 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음극재 필수 소재인 이 종목은 사실은 어제요. 6,78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여파로 좀 바를지 살짝은 눌렸는데 들고 계신 분들, 야, 이제 뭐 더 어떻게 봐요? 전문가님? 올라갈 것 같은데요? 사실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면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노란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절반에서 70%는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경 BK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실적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죠. 분명히 언급을 드렸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게 갑자기 뭐 그 원래는 이 종목 자체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친환경 탄산칼슘 제조 기술 때문에 했던 건데 갑자기 전기차로 엮이면서 급등을 한 건데 저는 5,500원 밑으로 오면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6,500원 이상은 차익이 맞았습니다. 그때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서 한 건데 중간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오늘 사실 흔들어서 밑에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아래 위 폭을 보시면 보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보유자분들이 영역이고 신규 진입을 하려면 사실 지지선이 5,400원, 500원대인데 지금 5,800원에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급등하게 되면 6,500원대 넘어가면 다시 7,000원대 구간을 가는 거지만 지금 아래부터 위까지 이 시장에서 움직인 가격을 보면 40% 이상을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상황을 보고 움직이시고요. 대신에 5,500원 이탈 안 하면 보유자분들은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료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실적은 탄탄한 기업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시면서 6,500원 돌파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6,500원까지 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탈경 BK에 대한 또 리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투자 공략주를 봤다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고고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식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걸 드릴 텐데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문자로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그냥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홍프로, 딱 홍프로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3일 동안 한번 큰손 매집주 이용권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정말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 상담을 잠시 뒤에 해드릴 거예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종목상담 119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여러분들 먼저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1346번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퍼스텍 평단가는 4,510원이고요. 비중이 15% 정도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방위사업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퍼스텍 이 종목은 8월 2일 고점을 좀 만들고 주르륵 좀 밀려가고 있는데 워낙 또 방위산업은 좀 이슈가 있어야지 오르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이런 시장 속에서 이 방위산업체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을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럴 만한 좀 이슈들이 남아있나요? 사실 그 UAM 드론 관련해서 연관은 있고 방산주인데 방산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난리치면 이제 올라가죠.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4일째 지금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붙는 게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가 직전 저점 자리하고 부딪히는 가격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현재 구간상 3,500원이 넘어야 상승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트 위치상 3,550원 정도 되는데 하단 구간에서 직전 저점 자리로 3,27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3,550원대 자리가 돌파하면 20선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방향은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론하고 일단 그리고 대북 관련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요즘엔 또 무기 관련해서 추천하면은 움직이는 종목이 퍼스텍하고 한일단조가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급등하게 되면 단기로는 일단 4,000원이 1차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위로 떨어졌던 자리로 보게 되면은 저는 4,350원이면 일단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로 보시면 제 예상에는 4,700원대를 원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만일에 다음 주에 3,550원을 넘는다 그러면 4,000원대 초반권 그다음에 4,350원을 최종 목표가로 드리고요. 하단에 3,250원이 이탈하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워낙에 유수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 섹터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뉴스나 어떤 대북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현재 가격 차트대로 알려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좀 있어야지 좀 움직이니까 뉴스 대북식 이슈들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46번님 꼭 체크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번님, 이데일리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저의 명신산업 20% 비중에 23,500원 지금 매수가. 전문가님 의견을 꼭 알려주실 거죠?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애청자분이시니까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사로잡았더니 명신산업 2분기 실적도 고공행진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참 많아서 주가도 좋았는데, 9월 15일부터는 이게 여파를 시장 여파를 다 받는 건지 이 섹터도 역시나 좀 밀리네요. 전문가님 손실을 좀 만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리가 사실은 15,000원까지 밀렸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제 2차전지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상단에 있는 종목과 하단에 있는 종목이 갈리고 거기에 폐배터리로 연관됐다고 그쵸. 해서 오늘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지금 15,000원까지 밀렸다 반등이 22,850원에 오늘 끝났는데요. 차트 위치를 보게 되면 25,000원대 초반권이 이 종목이 되게 지금 거칠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는 상황이면 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27,500원이 돌파하면 3만 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셔야 될 게 코스피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괴로우실 건데 2차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다시 또 SDI 밀리고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기간이 240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구간이라서 25,500원이 종가로 돌파했을 때 1차를 27,500원 최종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하단에 2만 5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는 가격이 사실 만 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기존의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서 위에 상단 목표가를 유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위로도 얘기해 주셨고 하단 2만 500원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와 아래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저희가 선물 드려야겠죠. 1346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2500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승전화 포차 검색식 또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홍프로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도대체.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게 나오는 검색식인데 사실 그렇다고 종목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몇 개가 거기서 추출이 됐고 대신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네. 검색기 괜히 믿으면 사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해보고 본인이 계속 적응하면서 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이 나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중간에 제가 이제 막아놓는 부분을 풀어놓은 종목이 더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목수만 늘어나고 정신만 없기 때문에 좀 20선 안착되고 좀 수익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추출되게 만든 검색기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 관점에서 좀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상승 고고 수익 전환 포착 검색식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번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자, 3일 동안 큰 손들의 움직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큰 손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부분들, 어떤 시간에 좀 더 매수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원하신다면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튜브로 여러분들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많이 오시는 분들 항상 태호님과 우리 LTG진 초님 그리고 강찬희님 다 오고 계신데 이번에는요. 이민재님 오랜만에 오셔서 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밭택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33,200원이 매수가고요. 5% 비중 들고 있습니다.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밭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덴탈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32,400원 오늘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살짝 손실폭은 있으신데 그렇게 크지는 좀 않거든요, 전문가님. 밭택 계속 들고 가도 지금 시점에 괜찮을까요? 뭐 그 치과 가시면 여러분께서 임플란트나 뭘 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좀 돌입니다, 기계가. 아, 그게 네, 그게 밭택 건데. 치료 엑스레이나 그쪽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문제는 시장 문제도 있었지만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고 돼 있는데 캐파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매출 증감이 조금 느려지고 또 하나 중국 진출이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중국 유럽 쪽에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쪽이 그렇게 지금 양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진출한 기업들이 최근에 다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 기사를 보시면 화장품도 아랍하고 아프리카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밭택 네. 같은 경우도 회사는 성장이나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섹터 쪽에 들어간다 봐야 될 겁니다. 레이나 밭택,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뭐
여기에 DO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로 보게 되면 사실 되게 성장세도 괜찮고 좋은 종목인데 문제는 최근 지수 영향도 받고 또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 흔적은 없습니다. 잠깐 수급표를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최근에 그래도 뭐 6영업일 중에 조금 더 샀고 기관은 최근 매수하는 게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36,500원이 넘어갔으면 아마 이번에 강세로 넘어갔을 건데 떨어졌던 자리까지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로 34,500원이 넘어가면 전 상승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은 1차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36,500원대 이상이 됩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수가 불안정하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반도체 중에 급락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악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업황 문제나 뭐 그 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렸지만 지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직전 저점에 자리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31,500원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34,500원 넘어가면 36,500원은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불안하니까 반도체 섹터도 흔들흔들. 그렇다면 바텍도 31,500원 이탈되면 오래 좀 시간 걸릴 거다라는 점은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민재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 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받아보세요. 특히나 주식에 관련된 기사들 원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 357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부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을 통해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기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홍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다양한 이벤트 통해서 선물도 팡팡 드릴게요. 자, 문자 사연 그럼 많이 와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659번님의 사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있어요. 와,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로 보네요. 7,402원. 지금 40% 정정할게요. 7,402원입니다. 40% 비중인데 지금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의 업황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64,7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사실은 셀트리온보다는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미약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약품에 FDA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오늘 15%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거의 대장주 성격이 유한양이하고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안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램시마 쪽 이슈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1차로 저번에도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1차 반등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수렴했을 때 차트 위치상으로 보시게 되면 분명히 오늘 연기금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잠깐 수급을 보시면 예상이 맞습니다. 연기금하고 투신이 오늘 대량 매도를 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평선 위치로 보게 되면은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올라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받았을 거고요. 7만 원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중요했는데 문제는 가까이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치로 보시게 되면 시간 두시면 저는 분명히 반등은 나온다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지금 오늘 종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가로 내려간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대양봉이 나왔던 62,000원 초반권이 지지권이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상승 전환을 하려면 11선 위치까지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8,000원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으로 돌리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5일선 이탈하고 나서 지지받고 옆으로 3일 이상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산 62,300원 요 초반권의 지지권을 생각하시고 68,000원이 넘어가면 단기로는 75,000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시간 두고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은 한 8만원 이상 간다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워낙에 최근 시장 분위기하고 종목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치를 꼭 파악하시면서 68,000원이 넘어가면 75,000원을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하단에 62,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좀 깨지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으로는 7942님의 사연이네요. 홍프로님 수고 많으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고 있는데 3,60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입니다. 오, 수익 중인데 가격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또 이야기입니다. 연내 또 자율주행에 대한 택시 기대감으로 관련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7% 오늘 급등으로 핫했던 이 종목. 전문가님,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수익 중이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언제 예술적으로 좀 매도할까요? 저 사실 저랑도 좀 이 종목도 좀 사연이 있는 종목인데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이 오늘 일단 급등해서 거의 상한가 막판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같은 테마로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16만 대를 미국에 뿌린다고 해갖고 네, 그 이슈로 오른 건데 1차 저항대가 지금 일단은 근처로 왔고 뭐 어찌됐든 중심에 있는 자율주행 섹터로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4,250원짜리가 돌파가 되면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4,250원이 돌파하면 지금 4,500원 근방을 목표가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이 이탈했을 때 이때가 지수 하락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은 내려왔다 지금 수렴해서 올라가는데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에서는 4,200원 근방이 돌파가 되면 저는 4,500원까지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나머지 갖고 대응하는데 대신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태경 BK 보셨다시피 올라가면 지금 차익에 대한 욕구나 종목이 흔들 때 상당히 지금 거칠게 흔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차익을 하시면서 나머지 갖고 추세를 즐기셔야지 또 가만히 놔두면 또 밑으로 조종했을 때 매수가까지 오면 거의 멘붕 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4,250원, 4,5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전고점까지 갈 부분은 사실 이격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내일 만약에 4,250이 넘어가면 제가 드린 전략으로 하시면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테슬라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꼭 상단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단을 좀 꼭 노려서 모바일 어플라이스 예술적으로 매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두 분 선물 드려야겠죠. 0659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7942님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금 바로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큰손매 집주 3위 이온권 그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큰손 매집주 전문가님, 진짜 큰손들의 움직임을 3일 동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온권인가요? 큰손이 움직이는 걸 사실 알 수는 없죠. 이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거나 대신에 이제 이번 주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두려운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회사가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움직이질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됐고 저번 주는 이제 모트렉스가 오늘까지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정적인 회사를 제가 확인한 거를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뭐 중간에 지수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거는 이제 이번 주 FOMC 끝나고 나서 다음 주까지 좀 체크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뭐 참여하시면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뭐 회사 어떻다 뭐 그런 얘기도 가끔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매 집주 3일 이용권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수익고고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도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누나 톡방 들어오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이 많이 올라왔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진채님이 진짜 애청자 저예요 라고 하시면서 백광산업 4,200원에 20% 비중 홍프로님 진단 부탁드려요. 목표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권에 계셔서 너무너무 꼭 필요한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백광산업을 언제 매도할까 이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랑 또 삼성 SDI 타겟으로 해서 양극재 또 관련한 모멘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예술적인 매도 타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5,250원 근처가 저항대인데 이제 백광산업은 그 원래는 최근에 한번 상승했던 부분은 그 가성소다 관련해서 그렇죠. 그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하락폭을 어느 정도 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 또 실적도 계속 괜찮게 양호하게 움직입니다. 단 다른 종목 대비 아주 급등하는 상황은 지금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거의 20% 18% 정도 수익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일단 최근 6영업일째 지금 죄송합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을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 갖고 5,500원 위치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수렴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옆으로 지금 두 달 이상을 옆으로 다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5,250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흐름이 나와야지 위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250원 근방에서 일단은 절반을 체크하고 나머지 갖고 저는 최종 목표가는 5,700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이 중간 위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4,800원 이탈하면 조정이 나와도 또 그냥은 안 나올 겁니다. 오늘도 양선으로 뜨고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일이나 모레 가격대가 왔을 때 일단은 철저하게 차익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를 5,7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5,700원까지 보고 백광산업 좀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수익 먼저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레드빈님 사연 만나볼까요? 이렌시스 들고 계십니다. 3,580원. 그리고 10% 비중인데 아니 다른 로봇주는요 급등도 정말 잘하던데 왜 거래량도 없고 이 종목은 그런지 답답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뭐 미국의 인플레법 숨은 수혜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니 뭐 로봇주들 다른 건 잘 가는데 왜 이건 안 가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렌시스 지금 그래도 나름 잘 간다고 보시는지 아니다 얘만 소외됐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인기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 상처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향후에 이제 로봇 관련한 게 나옵니다. 지금 재민가 그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게 출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연관된 종목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가 아닙니다. 근데 네. 조립을 이제 하청을 주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요즘 유일 로보틱스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인건비 문제도 같이 겹치고 공장을 무인원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들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공장 자동화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슈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AI로 움직이면서 뭐 관리자는 몇 명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렌시스를 잠깐 회사를 보여드리면 외형이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그래도 로봇츠 치고는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재무제표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LG에 연관됐던 로봇주하고 그런 종목들이 로보스타나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워낙 많습니다. 티로보틱스, 뭐
지금 유인 로보틱스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현재 구간상은 지금 120선까지 안착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게 되면 지금 3,500원대면 아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돌파해야 위로 상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3,750원대인데 하단에서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지금 3,300원 후반권이 돌파돼야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서 지금 갭으로 뜨게 되면 위로 상승이 커지게 되면 사실 지금 3,950원대가 상당히 무거웠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려왔던 건데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3,300원 후반권 돌파하면 저는 1차 목표가를 지금 3,8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부터 급격히 밀린 거기 때문에 3,8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이게 약간 세력성 종목이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움직일 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서 꼭 대응 철저히 하시고 최종 목표가를 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 구간인 3,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세력성이 조금 다른 종목보다 최근에 움직임이 약한 거 보면 노보주도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최근에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랜시스가 회사가 나쁘지 않은 만큼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차익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와우, 4,000원까지 목표가 눈높이 높여주셨고요. 우리 로봇주 관련해서 들고 계신 블루아이님도 계신데 관련한 업황들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더 깊은 뭐 주식에 대한 뭐 기사들 원해요. 너무 급급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영어 링크 나오면 357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사실은 해야지 주식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비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종목 상담 1리고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실전 투자 공략주에서 태경BK, 코오롱플라스틱 보시면서 진짜 수익률 좋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지금 좀 들어가기는 좀 버겁고 두렵고 하신다면 지금 실전 투자 공략도 새롭게 공개가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떤 실전 투자 공략주를 가져오셨을지 역시나 좀 실적주 보고 계신가요? 실적주인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데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노란톡에서는 공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는데 카지노 모니터 회사인 코텍입니다. 코텍. 네, 코텍은 카지노 슬롯머신에 운영되는 게임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전자칠판이나 그쪽에도 원래 특수목적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모니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굴곡져 있는 부분인데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분야에서 20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미국 내 지금 대부분 카지노가 리조트가 운영률이 90%가 됐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방 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됐고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느냐. 파라다이스나 그런 쪽의 종목들은 흑전이 아직 느립니다. 대신에 코텍은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코텍이나 원래 카지노 모니터는 토비스랑 두 종목인데 코텍의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승하다 살짝 눌렸는데요. 금일 10,1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9,800원부터 10,1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사실상 최근의 흐름이 다른 지수 대비로는 되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 11,000원 떨어진 자리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면 뭐 직전 고점인 11,500원까지 보시면 되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9,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열의 초읽기로 들어간 종목입니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지만 워낙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회사도 지금 최근에 정상화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기부터 흑전이 됐고 2분기 때 늘어났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실적이 망가진 부분이 메꿔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 3천억이 넘을 수 있는 근간이 있고 시가총액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1,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이 생기면 상당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장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도 뉴스가 없으면 종목들이 내려가는 종목이 많고 금일 뭐 동진세미켐이나 반도체 종목 중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특별한 악재 없이 밑으로 내려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평선이나 그런 자리를 좀 대비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카지노 리조트 운영률이 지금 90% 이상 회복 중이니까 이 종목 좀 괜찮겠다라고 하셨어요. 코텍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9,800원에서 10,100원 매수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코텍의 움직임도 궁금하고 사실은 또 시장에 관련해서 노란톡방에서 상승전환 포착 검색식이 있으면 진짜 코텍이 잘 가나 이런 거 체크하실 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보내주신 분들께는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겁니다. 참여 코드 번호가 있어요. 3570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큰손 매집주들의 움직임들 궁금하다 하시는 싶으신 분들은요. 마찬가지 같은 번호입니다. 홈프로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추첨 통해서 이벤트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도 체크해보고 이벤트들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빠졌죠. 내일 시장. 우리가 내일 시장 이제 전략을 잡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FOMC가 새벽에 열려서 이제 나올 건데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내일 오전까지 상황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만일에 0.75BP가 아닌 100BP로 올리게 되면 아침에 분명히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도 없고 예측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전저점 이탈되는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이틀 전부터 힌트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자 위주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내일 오전에 만약에 하락이 세게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등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 자체가 직전 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지금 방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상위 종목을 꼭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장을 바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나머지 중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삼보 모터스나 그런 종목들이 사실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거래량 늘었다 오늘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가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 종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시장을 기다리시고 만약에 뭐 손절이 늦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굳이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만약에 또 반등 나오면 속쓰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내일 오후까지 시장은 좀 관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뭐 단기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추세가 막 이탈했다 오후에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 사실 투자하기도 짜증나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기다리면서 시장을 좀 주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까지 조금 시장 그 움직임들,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관망하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홍프로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홍프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많이 좀 좌절하겠다 싶으신 분들 내일 오후 6시에 저희가 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